예, 오늘 그저 그 물권법 판례 정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줄치아요? 막 읽는 게 아니고 판례는 항상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뭐뭘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됐습니까? 예,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그럼 뭐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쟁점. 판례도 뭐가 시험이다? 그렇지.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은 쭉 읽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줄치냐 하면은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주어. 항상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오. 이렇게 간다고. 쭉 읽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저한테 연습해야지. 그지? 그다음에 그 2번 어디에다 줄치노?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무슨 등기? 말소 등기권의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무슨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자, 물권은 어떤 거? 말소 회복, 실체 관계 불일치, 무슨 명예 회복, 진정 명예 회복. 나오면은 무슨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지? 그다음 3번. 합의 해지. 동그라미. 무슨 해지? 합의 해지. 여러분 그죠? 해제 합의 해제 복기 언제 복기? 즉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게 판례지 그지? 그래서 합의 해제 동그라미 뭐 복기는 등기를 요한다 OX X 등기 없이 무슨 시 즉시 이렇게 한다고 문제 풀때 이건 판례거든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복기하고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줄치고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혼동인데, 무슨 동? 혼동. 자,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다. 임차권은 혼동을 어떻게 한다? 소멸. 맞습니까?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 그래서 여러분 쭉쭉쭉 읽을 때는 끝순위가 사면은 소멸하지만, 그럼 만약에 여기서는 원칙이지만 다음에 임차권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차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몇 번? 2번. 하면 임차인이 샀다. 끝순위입니까? 선순위입니까? 선순위가 샀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 소유 건물에 을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 그 후에 병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고가에 딱 끊고 그럼 간단하게 임차권이 몇 번? 6번에서 임차권이 몇 번? 1번. 그 다음에 저당권이 몇 번? 2번. 그럼 자, 1번, 2번이 있을 때 1번이 매수하면 어떻게 하고? 소멸하지 않고 2번이 매수하면 뭐 한다? 소멸하잖아요. 그치? 그럼 지금 1번 임차권, 2번 무슨 권? 저당권이죠. 그 후, 을이. 위 건물, 을은 임차권자지, 지금. 을이. 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샀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게 쭉 읽어갖고 이해고 곁뿌리고 없다. 규칙. 뭐 민법 이해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해는 수업할 때 이해고. 하고 난 뒤에 규칙과 뭐 암기지. 요는 이제 규칙이지. 혼동.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하지만, 고가에 끊고. 맞습니까? 예. 그 뒤에 소유권, 자,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같은 말입니다. 자, 집 샀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자, 소유자 저당은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됐다. 하면은 소멸한 근저당권은 뭐 한다? 부활. 맞습니까? 예. 안 어렵다, 이거. 안 어렵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거 쭉. 그러니까 여러분, 총칙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만화 보듯이 쭉 한번 읽어봐라. 답 쳐가지고, 맞, 틀리다, 이거. 안 가면 답 가려가지고, 여러분 판단. 요, 판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8번, 어디에 줄치노? 위조 등기 서류. 무슨 서류? 위조 등기 서류 줄치고 뭐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 자 원인 없이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됐습니까 자 어디에 줄친다
위조 등기 서류 줄치고 뭐 없이 원인 없이 말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럼 등기부상에는 없어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한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 자, 9번 갑니다. 9번은 뭐고? 9번은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 다시 뭐? 멸실등기의 무효등기 유용 또는 표시등기의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로? 절대로. 자, 건물 헐었다 무슨 등기하고 멸실등기하고 폐쇄하고 새로 씌웠다 새로운 보존등기 이러거든. 되겠습니까? 예. 근데 건물 헐었다. 뭐 헐었다? 건물 헐었다. 무슨 등기하지 않고 멸실을 등기하지 않고 나눴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 그대로 쓰는 것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9번. 그걸 이렇게 신축 건물의 소재가 멸실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서 멸실 등기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한 경우 그 등기는 신축 건물의 등기로서 유효하다가 아니고 뭐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만약에 9번은 제목 붙이면 뭐 멸실 등기의 무효 등기의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 10번은 이중보존등기. 자, 이중보존등기 나오면 뭐 똑같은 거든 다른 거든 무조건 먼저 된 게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근데 먼저 된 게 무슨 무효면은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 게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인 이중보존등기 딱 나오면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이런 말 없으면은 무조건 먼저 유효, 나중 뭐 무효. 그래서 지금 중복 보존등기가 격려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항상 유효. 항상 때문에 틀렸다. 원칙은 유효. 근데 아까 먼저 된 게 무슨 무효면은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 게 유효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한다. 그 다음 11, 12, 13. 다시 뭐? 11, 12, 13은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 그럼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중간 생략은 저 가벌병. 다시 중간 생략은 무슨 병? 가벌병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맨 마지막 매수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행사하려면 셋 다 뭐다? 합의, 동의. 합의, 동의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되고 통지하면 OX, X, 그지? 그러면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중간자의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가? 3자 합의 후에 중간자가 하면은 갑은 중간자에게 해줘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3자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갑하고 병하고 직접 법적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갑은 이제 전제 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은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럼 11번. 중간자와의 동의가 있고, 동의, 동그라미, 첫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합의. 하면은, 무슨 접?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에게 무슨 접? 직접 있다. 오. 자, 그 다음에 12번. 어디에도 출치노? 합의가 없는 경우. 자, 합의가 없으면 요거 요 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줄치고 중간자를 뭐하여도 대위하여도. 자, 합의가 없으면 요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도 직접 안 되고 누구 앞으로? 중간자 앞으로. 직접 자기 앞으로 있다 없다? 없다. 오, 이렇게 한다고. 시험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쭉 읽어 갖고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 13번.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종 양수인 최초에게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전원의 합의 하면 뭐 오. 그 다음 14번. 어디에 줄치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줄치고 무슨 생략 합의? 중간 생략 합의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되는 경우 절대로 없다. 문제 이렇게 푼다. 풀 때 지문. 무슨 거래 허가지역? 중간 생략, 뭐 합의가 있든 말든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15번, 역시, 어디에다 출처해야 되노?
중간생략, 아니, 토지거래 허가. 빨리 보입니까? 자면 안 된다.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뭐, 합의 있어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효가 아니고 뭐,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풀면은 몇 점? 80점 무조건 맞는다. 근데 여러분은 80점 맞을 필요 없고 몇 점 받으면 되노? 70점 맞으면 되잖아요. 문제 이렇게 쭉,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수업 시간은 규칙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예, 근데 예, 무조건 기억 못하고, 어른들은 기억해라 하면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다, 문제. 무슨 거래 허가에서는? 중간 생략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6번, 역시. 16번은 중간 생략 합의 하면은, 자, 여러분, 3자 합의가 있는 것은, 아까 했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뭐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의. 직접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 그 다음. 17번. 여러분, 3자 합의가 있었다. 자, 3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갑에게 직접 등기해달라고 행사할 수 있다. 있다, 그지? 3자 합의. 한다고 해도 누구? 을의 중간자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17번. 3자 합의가 있어도 맨 마지막. 무슨 자? 중간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X. 역시 뭐 17, 18 같은 거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17, 18 하고 19. 여러분, 합의는 자, 합의. 3자 합의. 무슨 합의? 합의 있었다. 그러면 최종 양수인이 갑에게 직접 행사하는데, 그럼 요 갑은, 그럼 삼자 합의와 함께 전제 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깨끗이 끝나야 협조하겠다는 거지. 그럼 삼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을과의 관계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을 때는 무슨 절? 거절. 그래서 여전히 돈 받을 게 있으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제한된다. 합의가 있으면, 19번 합의가 있으면 중간자에 대한 매매 대금 청구권 행사는 제한된다. OX, X. 어떻게 판례에, 요 판례면서 뭐다? 지문이거든. 요렇게 푼다고. 요런 연습이 돼야 된다고, 이게. 뭐 내가 답 찾는 게 아니고. 그 다음 20번. 여러분, 자, 20번은 요 세 개 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양도에 대한 통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줄차야지. 양도인에 대하여 뭐하고 있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뭐하지 않고 있다면 동의하지 있지 않다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 최종 양수인은 최종의 채권 양도 동그라미 하고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오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양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어쨌든 3자 뭐가 있어야 동의, 합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뭐 하고 있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은 뭐냐면은, 자, 요 21번, 22번, 요거. 1번 갑, 2번 을. 가등기 4월 1일. 자, 본등기 12월 10일. 본등기 했다. 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은 몇 부류? 두 부류. 순위 가등기 시. 순위 소급. 효력 본등기 한때. 항상 그런 거.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뭐한 때? 본등기 한 때, 가등기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가던 게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한때, 본던 게 한때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가등기 후 본등기, 가등기 후에 끊고 22번 본등기 하면 끊고 물건 변동의 효력은 역시 본등기 한때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OX? X.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가등기는 어떤 효력도 없다. 다시 뭐? 어떤 효력도 없고 무슨 역도 없다. 추정력도 없다. 오. 됐습니까? 예. 가등기는 어떤 법률상 어떤 효력도 없다. 그래서 뭐 청구권 보전, 순위 보전 이런 건 이론상 효력이고. 무슨 권 보전? 청구권 보전, 뭐 순위 보전 이런 거는 이론상 효력이고 법률상은 어떤 효력도 없고 무슨 역도 없다. 추정력도 없다. 그다음에 24번, 25번 같은 내용입니다. 자, 25번부터 합니다. 25번 끊고, 경우 끊고 끊었습니까? 그 경우까지 끊으면 그거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다. 다시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된 청구권 이전 청구권 양도한 경우 하면은 요거는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권리의 이전 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신청 출침이다.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25번은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전할 수 있으면 뭐가 발생하노? 청구권이 발생하거든.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가등기 할 수 있다고. 청구권이 발생해야 가등기 할 수 있거든. 그럼 가등기 다시 25번 가등기 이전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전할 수, 이전이란 말 안에는 무슨 권이 발생한다? 청구권. 청구권이 발생하면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23번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다고. 24번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할 수 있어야, 다른 말로 이전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권이 발생한다? 청구권. 청구권이 발생하면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근데 여러분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가등기 할 수 없는 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많이 배웠죠. 무슨 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렇지?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등기청구권인데, 자, 등기청구권은 여러분 두 개로 나누자.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나누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뭐 하고 있으면, 원래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건 매수인, 채권적. 근데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면 무슨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26번. 매수인이 인도받아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 그것까지 하면 됐습니까? 예.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7번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인도받아 뭐 하다가 사용수익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요거 어리 매수인인데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또 누구한테 병에게 매매하고 인도 해가지고 그럼 어른 점유 안 하고 있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매매로 넘어가면. 뭐로 넘어가면? 매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는 을이 점유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본다고. 그래서 을은 사실상 뭐하고 있지 않아도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어느 거? 27번.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 하다가 제3자에게 뭐 그 부동산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자 제3자에게 승계하여 준 경우 하면 어른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도 채권적 청구권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구분해야 될 게 요거는 아까 잘 봐라 요거 뭐로? 매매로 누가 점유? 을. 근데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누구한테? 병. 하고 그럼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을의 감에 대한 등기 청구는 매수인 채권적 청구이지만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누구한테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병에게 뭐로? 매매로. 자, 근데 요거하고 구분한다.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요거. 요 매매로 이전받은 거 하고 요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무슨 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요때도 둘다 채권적인데 요때는 반드시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을이. 그럼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뭐 매매했던 어쨌든 점유를 이전해 가지고 병이 몇년 지났다? 10년. 그럼 을은 몇년 점유하는지 몇년 지났다? 10년. 무슨 시효 완성한다? 소멸 완성한다. 요거하고 다르다. 요거는 병에게 넘어간 지몇년 지나도 10년. 을의 왜? 요거는 매매. 요거는 무슨 시효로 한 경우? 취득시효로 한 경우 반드시 을이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어느 거? 28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주어건고,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해갖고 계속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한 시효로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끊고, 그럼 취득시효 완성으로 하는 이전 등기 전 소멸시효는 그 점유가 상실한 때, 자, 상실하면은 몇 년? 10년.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한다? 완성한다. 그런가? 근데 반드시 거기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완성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넘어가 버렸다.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뭐 한다? 소멸한. 근데 매매로 인한 경우는 다른 사람이 넘어갔고 몇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구분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 27번 갑니다. 여러분, 요거는. 감히 누구한테 팔았다? 자, 잘 봐라. 누구한테 팔았다? 을.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사한테 다시 누구에게? 병. 하면 등기한 된 경우는 여전히 누가 아직 소유자고? 갑. 갑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과 병의 점유는 정당 점유, 불법 점유. 정당. 그래서 갑은 소유자라 하더라도 돌려달라 할수 없다. 그게 지금 29번. 몇 번? 29번.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을 거쳐서 누구? 병. 그럼 미등기인 채로 점유하고 있다고.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더라도 갑. 갑은 돌려달라 할수 없다. 법률상 누가 소유자냐 하면 아직 등기 안 됐으니까 여전히 누구? 갑. 그치? 이라더라도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할수 없다. 그래서 29번 X.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0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 그 29번, 30번 미등기 매수인은 법적 지위인데, 여러분, 자, 요거, 갑의 물건을 누가 사가지고, 을이 매수해가지고,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자, 정당한 점유자, 다시 뭐, 정당한 점유자, 뭐, 과실 수취권이 있다.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그럼 아직 법률상 누가 소유자? 갑, 등기한 미등기인 상태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은 사용료 내라 할수 없다. 그게 지금 몇 번? 30번. 매수인이 격려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받아, 자, 매수인이 줄치고 인도받아 점유 뭐 사용하였다면 하면 정당한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정당, 사용 수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30번은 원칙이 뭐냐면은, 과실은 사용료거든.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정당한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요, 미등기 매수인 무슨 료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됐습니까?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라도 미등기 매수인 정당한 점유자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게 표현한다. 30번. 자, 31번, 32번, 33번. 같은 내용. 자, 31번 가면, 여러분, 저희, 자,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다. 추정한다.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뭐? 등기. 현재 등기부에 이전되어 있다. 권리자로 뭐 한다? 추정. 그지? 그거.
그 이전 등기 명의자는 주어. 다시 무슨 자는? 핵심 단어 명의 주어. 무슨 자는? 명의자는. 여러분 등기되어 있으면 앞사람 뒤사람 전부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뭐한다? 추정. 주어. 무슨 자는? 명의자는. 기재된 사람은 제3자뿐만 아니라 앞소지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 취득한으로 뭐한다? 추정.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주어권권. 다시 뭐?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당사자에게도 어떻게 한다? 당사자 뭐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 33번 주어. 명의자는. 여러분 항상 자자 고개 들고 여러분 등기 명의자는 딱 넣으면 등기 명의자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 추정된다 무조건이다. 33번 주어 뭐 명의자는 제3의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되지만 권리면제 직접 당사자 전소유자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다. 아니고 뭐 똑같이 뭐 된다. 추정된다. 여러분 물건 쉽다. 물건이 총칙 계약보다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물건, 그다음 계약, 그다음 총칙 제일 어렵다. 물건은 알면은 알고 국어. 이 물건은 이해하고 곁뿌리고 없고 국어. 기본 원칙 가지고 국어.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 무슨 자는? 등기 명의자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한다? 추정된다. 그럼 등기 명의자는 없는데 부인 입증 증명 이런 말로 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어쨌든 31번 33번은 주어가 무슨 자는 명의자는 이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4번은 보존등기 무슨 등기? 자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최초라는 것만 추정한다. 보존등기는 무슨 초? 최초. 그럼 만약에 보존등기는 뭐 신축자거나 토지 같으면 건물 같으면 뭐 신축자 토지 같으면 국가로 처음 받은 사정 받은 자라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보존등기 됐는데 다른 사람이 신축자라고 주장하면 보존등기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자기가 권리자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권리자라는 걸 뭐 한다? 입증. 다른 사람이 자 그래서 34번 주어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그럼 아니라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어지고 최초가 아니고 자기가 권리자라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등기 권리의 추정력 깨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는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렇게 읽으면서 공부한다. 집에서 혼자 할 때는. 그 다음에 그래서 34번은 무슨 등기? 보존 등기고 35번은 주어 또 나왔네. 무슨 자는?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존등기다. 역시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끊고 명의자는 건물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명의자는 적법의 소유권 취득안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결국 이 보존등기는 뭐만 추정한다? 빨리 최초만 추정하고 그럼 자기가 신축자가 보존등기로 돼 있는데 등기된 사람이 신축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자기가 권리자라고 입증해야지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축한 게 아닌데 보존등기 됐다. 그럼 등기 기재되어 있으니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서 추정한다. OX, X.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 그 다음에 아까 무조건 보존등기는 무슨 초? 최초. 건물 같으면 뭐 신축자.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신축자로 주장하면 보존등기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지고. 그럼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한 걸 어떻게 한다? 아까 입증. 자 그럼 보존등기가 격려되어 있어도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를 주장하는 게 대하여 됐습니까? 뭐 등기미 양 자기 이전 받았다는 걸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뭐 하는 경우 자 그러면 자기가 최초도 아니고 그럼 자기가 다른 사람부터 이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준 사람이 양도를 뭐 하면은 부정하면은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그래서 최초는 아니고
양수받았다고 주장했는,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준 사람이 안 줬다. 양도 사실을 뭐 하면은 부인하면은 보존등기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34, 35, 36번은 무슨 등기에 대한 추정력? 보존등기에 대한 추정력. 그 다음에 37번. 나왔네, 나왔네, 오리지널. 줘! 등기명의자가 하면 뭐 끝에, 맨 끝에 뭐 한다? 추정된다.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존등기만 최초고 그 외에 추정 나오면 주어가 아까 등기명의자가 나오면 제일 좋다.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르게 주장한다. 그런 건 전부 다 꼬시는 거다. 됐습니까? 해도 끝에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문제 푸는 거다. 자, 38번. 그래서 등기명의자가 나왔으니까 깨진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38번. 38번 제목 붙이면 역시 보존등기 추정력이다. 자, 여러분, 보존등기는 누가 최초라 해야 되노? 신축자. 토지 같으면 국가로부터 받은 걸 사정받은 자가 보존등기 명의라 해야 된다. 자, 근데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하면 지금 B 이름으로 보존등기 되었는데 A가 사정받았다고 주장하고 A가 사정받았다고 확인되면 B의 보존등기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지죠. 밝혀진 경우는 보존등기 추정력 깨어짐으로 그러면 지금 등기된 사람은 자기가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 하지 못하면 무슨 무효다? 원인 무효. 입증 못하는 한 무슨 무효다? 원인 무효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판례는 판사가 판결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맞다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일반 사람은 기본 원칙을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은 뭘 외우고 있어야 되노? 원칙, 규칙 이런 거. 그다음 39번. 여러분 아까 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보존등기 빼고 보존등기는 최초고 그 외에는 기재되어 있으면 전부 다 뭐 추정한 데 있잖아요. 뭐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추정.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39번. 추정되는데 셋째 줄, 그 넷째 줄. 그 등기 명의자에게 뭐 불이익한 경우에도 추정력은 뭐 인정된다. 그래서 추정은 이익뿐만 아니라 뭐도 추정한다. 불이익. 그 다음 40번. 등기가 있으면,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밝혀질 때까지는, 뭐 할 때까지는, 밝혀질 때까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한다? 추정. 41번 시험 문제 짱 잘 냅니다. 여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되어 있으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뭐 한다? 추정. 여기까지. 까지 이제 추정력이고 41번부터 이제 점유. 무슨요? 점유. 근데 여러분 판례가 여러분 점유는 어떤 물건이 있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하는데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게 거기에 지금 몇 번? 42번.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동그라미 동일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고 양 전후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뭐 점유자가 뭐해도 달라도 점유자가 뭐해도 달라도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입증된다면 점유는 계속 어떻게 한다? 추정. 맞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면 시험 문제 다 잘 나온다. 여기 나오는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 43번 주어 자주점유는 여러분 자주점유는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다시 뭐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하는 것이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로 반드시 법률상 치면 근원이 있을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도둑놈도 자주 타죠. 자주
그지?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당 권한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오. 그 다음에 우리 늘 하죠. 44번. 자,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만 추정? 추정 나오면 몇 개? 네 개. 뭐가 추정하는데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노? 무과실 들으면. 그래서 무과실 들어있으니까 추정. 동그라미 무과실. 그러니까 문제 쭉 풀 때 다 읽는 게 아니고 핵심 단어는 뭐고? 추정이지. 추정은 몇 개? 네 개.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노? 무과실. X. 여러분 그 다음에 무조건 점유자는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 그럼 앞사람이 타주다. 그 다음에 승계 합산을 하면 그대로 타주인데 앞사람이 타주인데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 다시 승계인이 누구 점유만을 주장?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자주로 추정. 앞사람의 점유가 타주라 하더라도 끊고. 그러면 앞사람이 타주고 승계 합산을 하면 뭐 타주. 근데 앞사람이 타주인데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고출 친다. 다시 뭐 승계인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하면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여러분 점유하면 추정. 다시 뭐 하면 추정? 점유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뭐 한다? 추정. 점유하면 뭐로 추정? 자주. 그러면 점유하면 자주.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과실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자주. 근데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뭐다? 자주로 추정. 그게 46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같은 정려와 같이 자주 점유의 권을 주장해서나 이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주장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47번은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뭐다? 자주. 그 다음 47번 갑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은 막 해갖고 이게 점심 먹고 머리가 혼이 막 빠지려고 하니까 이게 괴로운데 이게 맑은 걸로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계속 보면은 다음에 모의고사 치거나 이거 그냥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자 그러면 한 55번까지만 하고 시작. 그지? 57번까지. 예? 벌써 몇 번 지났냐면 40분이나 지났잖아. 그죠? 시간 잘 가죠. 자, 그다음 47번. 상속에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거론에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뭐하지 않은 한 개시하지만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 자기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오. 자, 아버지가 타주다. 아들도 뭐 타주. 아버지도 타주인데 아들은 아버지 거라 생각하고 자주로 생각해도 자주 타주? 타주. 근데 아버지가 타주인데 아들이 자주가 되려면 무슨 또로? 별도로 새로운 거는 새로운 계약이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속인은 새로운 건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 고출쳐야지. 그게 47번. 무슨 건원에 의하여? 새로운 건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은 한 별도 계약이 없는 한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만다 승계하고 자신의 점유는 주장할 수 없다. 47번. 48번 같은 내용. 아버지가 타주입니다. 아버지가 뭐다?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 하자. 그지? 타주 점유인 피상속인 점유를 상속한 자는 끊고 새로운 권한에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끊고. 자, 새로운 개시 없으면 여전히 뭐다? 타주지. 자주가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문제 풀어지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9번. 수탁자 나오면 무조건 타주. 수탁자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타주.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가 자주가 바뀌어서 자 여러분 전세권자는 타주잖아요.
전세권자가 자주가 되려면 아예 집을 사버려야지. 무슨 권한? 새로운 권한 해야 자주로 바꿀 수 있다. 타주점유자가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자가 매매, 정려, 상속 등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출치고, 무슨 권한에 기하여? 새로운 해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자주가 될 수 있다. 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끊고, 뭐를 설치한 자? 분묘. 분묘는 특수지상권, 지상권이니까, 자, 타인의 토지에 묘 썼다. 자주 점유, 타주 점유, 타주. 그치. 분묘 점유하는 동안 그 점유는 자주다. OX, X.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자, 매수하여 점유하면 자주 타주. 자주지.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뭐? 자주지. 했잖아. 그는 매수하면 뭐? 자주인데. 매수라는 동그라미 있으면 자주인데. 매수인데. 무효인 걸 알면서,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두 개만 하면 뭐다? 매수라는 단어 들어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 그럼 52번.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 어디에도 동그라미? 알면서 매수.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 오. 조심해야 된다. 52번 잘 내죠. 그지? 그 다음에 53번은, 여러분 53번은, 여러분 자주 타주는 소유여사인데, 소유여사는 객관적 권한. 무슨 조건은? 객관적 권한. 나타나 있는 계약. 한데, 거기 53번.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하면 OX, X. 그렇게 한다. 그 다음 54번. 객관적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고가 하는 거. 오. 무슨 적? 객관적 점유권의 승, 권한, 점유권. 권한이라는 권자 빠졌다.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그 다음 55번.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자, 자주 병원 공연 선이 무과실이니까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 점유 소유사로 점유하는 거로 뭐 한다? 추정. 56번 한 개 더, 57번까지 하자. 그지? 악의 무단 점유하면 타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타주. 그러면 여러분 타주라는 말로도 쓰고 자주의 추정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같은 말. 타주.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판결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는 단어인데 57번 잘 안 보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뭐 잘 알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뭐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소유사 있는 점유의 추정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거 한마디로 뭐다? 타주 점유자다.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실질적인 판결문에서도 잘 나온대. 잠깐 쉬었다가.